한국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권리가 있다라고 하려면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수단이 있다 이런 말로 똑같거든요. 예, 예.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해야지 하고 소송 어떤 소송 구제 제도가 있다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예, 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미국이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예. 정말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그런 나라죠. PBR이면 3.8, 네. 4.0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평가되고 있다고. 그래서 고평가를 받는 거예요. 미국은 그 아주 높은 프리미엄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첨단 산업을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첨단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3프로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기획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는 뭘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기업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려운 말이고 기업 거버넌스도 뭐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용어는 아닌데 그렇게 머리에 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수십 년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지만 그래도 가장 해상도 높은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문제를 그냥 망원경으로 또는 맨눈으로만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 얘기를 길게 하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길게 안 하니까 자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꺼번에 좀 길게 하면서 한 스텝 정답을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이 주제에 어울리는 분을 다행히 모셨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오셔서 홈런 치신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 하는 반응들이 꽤 많았고, 야 저분 얘기 좀 더 들어보자 하는 분들도 꽤 좀 있었고. 이게 사실 주제 하나하나가 논란거리인 거긴 한데 네. 토론을 피하면 이제 사회가 한 걸음 나갈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과격해 보이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 이거는 또 생각 못했던 이야기구나 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에 준비해 오신 내용을 좀 들어가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질문을 뭐 어떻게 던져야 될까요? 일단은 무슨 얘기부터 좀 하시면 뭔가 토론의 물꼬가 좀 터질 것 같습니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네. 또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거버넌스 관점에서 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뭘 고쳐야 되는지 예. 그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한번 간단히 그래보죠 그러면 예,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PT 자료를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하버드 로 리뷰에서 나온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라는 논문하고 천준범 변호사님이라고 저희 포럼에 예. 계시거든요. 법은 어떻게 부자에 무기화되는가라는 책하고 CFA 한국협회에서 나온 상장회사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매뉴얼 예.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됐기 때문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여기 표를 보시면은 PER이나 PBR이나 네. 다른 주요 OECD 국가들 주요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20배고요. PER이 뭐 미국 18배 지금은 더 높습니다만 PBR로 봐도 한국이 PBR 한 배를 중심으로 주가 네. 형성이 예. 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고 한국과 비슷한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도 PBR이 1.8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은 1.0이고 1.8이니까 한 8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산 규모를 갖고 똑같은 이익 추이를 보이고 있는 어떤 기업이 그렇죠. 한국 상장회사로 있으면 이상하게 주가가 안 좋더라. 그렇죠.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인 거죠? 네. 이런 현상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선도형 경제라는 게 이제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팡, 바이오, 뭐 플랫폼 그렇죠. 등등. 인공지능, 예. 플랫폼, 뭐 우주산업, 바이오, 게임, 엔터 등등의 이런 산업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추격형 경제로 한강 기적을 이루어왔다가 이제는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고임금 사회로 이제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부가치는 아웃소싱을 하고 이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첨단 산업을 갖고 그걸 키워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네. 한국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첨단 산업은 시가총액,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경쟁력인 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첨단 산업들은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누가 성공할지 이런 모르죠.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자본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한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성과를 크게 못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물적 인적인 자본을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예. 그 산업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나 참여자들, 예. 근로자들, 또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혼연일체화돼서 높은 수준의 그 기업 가치를 지탱하는 예. 그런 시너지 효과 나는 그런 이제 생태계가 있어야 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돈만 퍼부어서 될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주변에 비슷한 업을 하는 경쟁 기업들, 협력 기업들이 많아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기술 개발을 R&D를 한다면은 예. 예. 지금 이제 R&D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장비들은 외국에서 사오면 되니까 R&D를 할 때 그 R&D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이나 임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정말 이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열정을 다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그런 인식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한강 기적을 일으키던 그 추격형 경제에서는 예. 국가가 저리로 국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고 각 산업별로 나눠가지고 구획을 나눠서 경쟁 강도를 완화해주고 예. 어떤 그룹의 어떤 산업에 일정한 이윤율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왔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첨단형 산업은 그렇게 구획을 나눠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리더인지는 경쟁을 통해서만 결정돼야 되는데 오로지 경쟁을 통해서 예.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높으면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멀티플이 높으면 그렇죠. 좋은 게 뭡니까? 자본 조달 능력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다들 여러 곳에서 자본 조달할 수 있으니 높은 밸류로 그렇죠. 높은 밸류로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그 거죠. 말은 똑같은 지분 주고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일정한 시기 동안은 그 상태계가 버블이라든지 고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밸류, 아주 높은 리스크를 테이킹해주는 투자자가 있다면은 네.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자본 조달해서 아주 첨단 산업의 기술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예. 성공한 리더가 이제 출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리더가 그 생태를 이제 이끌어가면서 나라의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글로벌 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장을 선점하는 이 첨단 산업이 아시다시피 선점 효과가 많기 때문에 예. 1등을 하면은 글로벌 탑티어가 되면 50%의 점유율을 가지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그 기술을 개발하고 빨리 선점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그럼 빨리 터지지만 않은 거품이라면 거품이 있을수록 좋다. 어느 정도의 거품은 네.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품을 너무 누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거품들 속에서 거기에 플레이하는 예. 참여자들이나 기업들이 네.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가 과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가 뭔가 성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런 게 없는데 주가만 엄청 떠서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면 이제 그건 정말 버블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뭔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것은 버블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 그냥 그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자자들이 그걸 감내하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주 한 끗 차이지만 그건 분명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품이 생겨도 부족한 판에 그렇죠.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첨단 산업을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흐름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왜 디스카운트가 생기냐에 그렇죠. 대해서 원인 파악이 되면 이제 그걸 고치면 될 텐데. 그렇죠. 네네. 그동안에는 뭐 북한이 있어서 그래. 1번. 또 하나 그거야 뭐 그럼 이제 그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장은. 두 번째는 산업 자체가 그 시클리컬 그렇죠. 해서 이익의 안정성이 높지 않으니 언제는 10조 벌다가 언제는 1조 벌다가 그 다음에는 적자가 나는 회사는 10조를 벌었다고 해도 그게 능력으로 번 건지 운으로 번 건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같은 이익이라도 뭐 펄을 낮게 줄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그런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만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대만은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나만에 거의 그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예. 중국이 거의 뭐 내년에는 뭐 미중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거 연동돼서 곧 전쟁을 하니만 이러고 있잖아요. 한국보다 네. 훨씬 더 저희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군사력에서 경제력에서 북한이 한국에 아예 비교도 안 되는 네. 나라잖아요. 예. 근데 중국과 대만은 중국이 대만에 비해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경쟁력 고사에서 우위에 있고 매우 리스키하죠. 매우 리스키하잖아요. 그런데 왜 PBR을 1.8로 거래가 되냐는 거죠. 전쟁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뭘까요 그러면? 그럼 그 플로 그리고 시클리컬이라면 대만이나 한국이나 대만도 똑같거든요. 거기도 화학, 철강 이런 IT, 반도체 이런 장치 산업들 시클리컬 산업들이 전체 GDP의 60% 70% 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주 환원율이라고 보는 거죠. 주주 환원 이사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한국은 주주 환원율이 한 20% 정도 되고 삼성전자 제외했을 때 주주 환원율이라는 용어는 뭐의 20%라는 의미인가요? 배당 가능이 아 배당 가능이에서 실제 배당하는 실제로 정도가 실제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예. 그 비율이 예를 들어 배당 가능이 100일 때 대만 같은 경우는 70을 돌려주고 예. 한국은 20을 돌려준다. 그러면 사내에 대만은 30이 유보가 되고 예. 한국은 80을 유보해 놓는다 이런 거죠. 현금으로 유보하든지 뭐 부동산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 증권을 사든지 이렇게 예. 사내 유보를 하는 비율이 한국이 대만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대만보다 높은 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높다.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그걸 사내 유보해 둔다는 거죠. 그게 그냥 독특한 전통과 흐름이 돼버렸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일종의 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관행처럼 되어 있죠. 현재. 그게 대만과도 다른 대만보다도 예. 훨씬 저평가된 80% 이상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뒷부분의 얘기를 먼저 질문을 드려서 말씀 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준비해 오신 내용을 좀 들어가면서 네네. 질문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가 대만보다도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인 이유가 예. 이제 거버넌스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비유를 해서 한국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권리가 있다라고 하려면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수단이 있다 이런 말과 똑같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투자업을 하게 돼서 지금도 이제 변호사 관점에서 계속 보는데 저는 예. 변호사를 하다가 전업으로 자산운용사 이제 넘어오고 나서 그 변호사 관점에서 계속 보니까 주주 권리가 침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네, 네. 이번에도 LG 에너솔루션 물적 분할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서 분명히 주주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 아 그러면 소송을 해야지.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송절도 예. 하고 피해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해야지 하고 소송 어떤 소송 구제 제도가 있다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예. 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배당을 너무 적게 해준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대주주가 어떻게 돈을 빼돌려서 다른 데로 넣어서 그렇죠. 한다든가 할 대주주, 때 일반 주주의 몫으로 그러니까 20%는 주주에게 돌려주고
80%를 유보하는데 예. 그거를 유보만 계속해둬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를 뭐 터널링이라든지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방법이나 또는 네, 최근에 예. 이제 문제되는 게 자본거래 예. 물적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뭐 자사주 예. 뭐 이런 인적 분할한다든지 지주사 자사주 마법이라든지 이러한 자본거래를 통해서 거기에 사내 유보되어 있는 현금을 조금씩 조금씩 대주주 쪽으로 이전하는 거래들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배당을 안 한다. 그럴 때 쓰려고. 쓰려고 여러 가지 한국에 지금 그때 8자 두 문자 만들어서 합의물자 자 이 다섯 가지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주주에게로 이전하는 예. 한국에서 허용되어 있는 도저히 허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허용되어 있는 다섯 가지 거래 유형이거든요. 예. 그럼 다섯 가지 거래 유형을 통해서 계속 유보도 틈틈이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구조 만들어서 조금 주기적으로 대주주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 계속 유보해 두는 거예요. 아들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뭐 비싸게 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자사주를만 사서 그걸로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기도 하고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은폐된 채로 네. 또는 합법인 것처럼 모양을 맞춰서 구조를 짜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주주에게로 계속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못 막는다는 거예요. 소송으로 그걸 법이 그걸 막고 있지 않으니까 안는다는 거예요. 법이 그걸 막고 있지 않고 혹시 다른 나라는 자사주 매입을 막거나 내지는 문제라고 지적하신 일감 몰아주기를 막거나 하는 거에 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 나라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국과 비슷해요. 네. 일본도 재벌 체제가 예전에 있었고 메가드 정 미 군정이 1950년에 들어와서 재벌 체제를 많이 해체했지만 지금도 상당히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공정 거래위나 이런 재벌들의 경제 집중력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네. 미국은 그런 장치가 별로 없어요. 독점 규제법이 그런 식으로 공정 거래와 관련된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주와 기업 간의 문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주주 권리를 주주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법이 흘러왔죠. 막지는 않으나 소송을 하면 그건 그때그때 그렇죠. 판단을 하되. 그렇죠. 주주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주주가 봤을 때 이게 일감 몰아주기 위법한지 예. 주주 권리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를 주주가 보고 당신들이 보고 그게 위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불법이면 소송하라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 판사가 보기에도 이건 나쁘다. 그렇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주권리 복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사들이 또는 회사가 주주에 대해서 막대한 책임을 지고 파산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나오면은 스스로 조심하게 되겠죠. 이사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판사도 보면 참 나쁜 놈일세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놈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판사도 그런 거죠. 나쁘다고 할 텐데 바로 그겁니다. 제 과 동기나 선후배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말씀드리는 수탁지 의무, 이사 주주에 대해서 수탁지 의무가 있느냐. 예. 또 증거개시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또 집단 소송 제도에서 즉시 항고하면은 심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송이 예. 너무 느려지고 사문화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인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사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게 수탁지 의무라는 건데 예. 이게 한국에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교수님들 논문을 보면은 한국 법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지 의무는 부정된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사는 회사 그 그렇죠. 법적 구조에 대해서는 충실히 복무해야 하나 그렇죠. 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복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라는 식으로 법원이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다수 의견인데 실제로 판사하고 있는 그 과 동기나 선후배를 만나서 물어보면은 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사건에 따라서 네.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지 그럴 리가 있냐. 만약에 이사가 진짜 그 사안에서 주주 권리가 정말 훼손됐다면은 예. 그게 뭐 신의칙상 보호 의무든 이사의 뭐 수탁자 의무든 신임 의무든 그걸 보호해 주지 판사가 왜 굳이 안 하겠냐 굳이 판사가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주주 권리 침해를 방치하겠냐 그렇지 않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주의 이익이 진짜 침해됐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 주주의 이익만 침해됐는지 그렇죠.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주주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을 못하는 거지. 예. 그게 드러난다면 입증된다면 왜 우리나라 판사라고 그걸 그런 논란은 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그 말씀드리겠지만 증거 개시제도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한 그 얘기는 뒤에 주체적으로 해주실 테니까 네. 그럼 지금 잠깐 나눴던 논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디스카운트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가 강한 이유는 미국에는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인데 예. 구체적인 거래 행위들을 각각 규제하는 법은 미국에도 없어요. 일감을 몰아주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이런 법이 어차피 없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예.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서 모자 회사 간에 지원을 한다든지 예. 한국은 그게 다 공정거래법상으로 부당 지원 막혀있죠. 다 막혀있어요. 따라서. 미국은 그게 예. 없어요. 그랬다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미국은? 그거는 주주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 모회사와 자회사에 진짜 해악을 끼치는 거면은 주주가 판단해서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 거기서도 판사가 그렇죠. 이건 나쁜 짓이네라고는 판단은 들더라도 네. 저의 법상식으로는 법이 있어야 이 법에 위배됨으로 너는 나쁘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주주와 회사 간에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 법이 없어도 근본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가 있고 그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죠. 민사로. 예. 형사로 어떻게 할 거나 형사로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그러나 가급적인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네. 가급적 민사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합의로 합의를 해서 중재를 해서 예. 정리하는 것이 맞다. 결국은 이해관계의 문제고 누가 손해봤냐는 그렇죠. 것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해관계의 조율의 예.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사는 누가 범법을 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누가 손해본 쪽이 있으면 A 때문에 B가 손해봤으면 바로 그겁니다. B가 A한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의 조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계약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지켜라 네.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관념이 오히려 더 강하고 그래서 판례법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죠. 성문법으로 일일이 다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예. 어떤 케이스들이 많이 판결이 나고 그 계약 관계,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틀이 만들어진다면 판례법으로 예. 예. 그것이 지켜야 하는 판례법처럼 관습법처럼 남아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손해본 주주가 민사적으로 내가 손해봤다. 당신이 형사적으로 뭐 잘못한 건 아닐지 몰라도 대주주의 이런 결정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면 결국 재판을 갈 텐데 그렇죠. 그때는 무슨 성문법이 있어야만 처벌하든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닌데. 우리는 네. 왜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둘 다 없는 거예요. 첫째 합의 물자차에 구체적 거래를 규제하는 규제도 없고 예. 미국에도 없지만 이것도 없고 이게 없으면 예. 포괄적인 소송법적 구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주주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미국은 있는데 있는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는 게 그게 그 회사에 무슨 서류를 소송하는 사람이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내놔야 되는 게 미국 법인데 그렇죠. 우리는 알아서 구하시든 마시든 모릅니다가 우리 모릅니다. 법이죠. 그거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지 왜 회사에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냐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소송 실무가. 그래서 뭔가 입증이 안 되는군요.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를 할 때도 주주행동주의 소송 대리도 좀 했었거든요. 몇 번 예. 했었는데 예. 이런 자본거래, 은폐된 합법이란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러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대주주 이익으로 넘겨가는 이러한 거래에서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겠다고 오면은 예. 입증할 수 있는지 보고 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하지 마라. 그래, 소송하지 마라. 그러면 뒤에 이제 말씀을 주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는 이유는 1번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으나 얼핏 제가 듣기로는 소송의 남발에 따른 회사 기밀 자료나 다양한 자료의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미국은 그게 이제 면책 특권 또는 공익에 공익이나 국가 보안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면책 네. 특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영업사한 중대한 기밀에 해당된다는 항변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오픈 못하겠다. 예, 그건 오픈 못하겠다 하면은 그걸 판사를 설득해야 돼요. 이게 공개되었을 때 중대한 영업상 기밀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렇다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만큼은 배제하고 공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체계가 그렇게 다르군요. 미국도 그런 남소의 우려들은 다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한국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네. 혹시 대만은 있습니까? 대만도 이러한 소송법적 구제 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미국이 좀 독특하게 그걸 자유롭게 싸우는 걸 보장해 준다는 그렇죠. 뜻 같기는 한데 그렇죠. 미국이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예. 주주 권리에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정말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그런 나라죠. 미국이 유일하게 미국이 유일한 나라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미국은 PBR이면 3.8, 네. 4.0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평가되고 있다고. 그래서 고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주 권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네. 아주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그 아주 높은 프리미엄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첨단 산업에 공격적으로 진짜 거의 무한한 자본 조달 능력을 예. 갖고 첨단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첨단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주주가 나서서 뭐 싸울 그 의욕도 없겠네요. 없는 거죠. 저도 싸울 수가 없죠. 제가 뭐 그 소송법적 기술 다 알고 있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면 되는데 입증이 안 되니까 저 회사 캐비넷을 열어야 되는데 LG 화학이 LG 에너솔루션을 물적 분할할 때 이게 기업 가치와 지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 예. 중과실 있다.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입증하겠습니다. 그 LG 화학이 이사회 결의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인데 예를 들어 인적 분할을 해서 유상증자하면은 예. 주주 가치, 기업 가치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네.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물적 분할을 채택한 데 있어서 아무런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입증해서 그거를 검토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잠깐 그걸 가면 검토했으면 어떤 논리로 그걸 배척했느냐도 설명을 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법원이 네. 법원이 LG 화학에 소송을 한다면은 가산을 한다면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보통 요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자본 거래에 있어서 첫째 다양한 옵션을 모두 검토했는지 1번 두 번째 그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덜 훼손하고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옵션을 선택했는지 그 논리가 뭔지 그리고 그걸 검토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서 뭐 맥켄지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팅 리포트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내야 돼요. 안 내면은 안 내면 그냥 패소니까. 아니 스스로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꼭 포함을 써야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 안 해주죠. 그 논리를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잘 인정 안 해주죠. 외부에 맡겼다면 속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입증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패소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 그거를 관행적으로 실무상 다 외부 리포트를 받아요. 정말 자신 있는 경우 아니면은 다 외부 리포트를 받아요. 이런 정도의 저단위의 거래를 하게 되면 한국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안 하고 이사회 결의에서 검토했다라는 예. 정도의 간단한 자료만 내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자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글쎄. 이제 그 다음에는 원고가 주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내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참 사업하기 돈 많이 드는 나라이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돈을 투명한 지배 구조로 자본 조달을 싸게 하는 방식으로 메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게서 그 비용보다 자본 조달을 싸게 무한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 만약에 예.
월세를 안 내는데 소송할 수 없다면 월세가 이제 하락할 것이고 집값도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월세를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데 소송을 할 수 없다면은 선량한 세입자는 예를 100을 내, 100만을 내야 되는데 100만을 내겠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선량하지 않은 또는 다급한 네. 그런 월세 세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안 내도 안 내보는 거죠. 안 내보는데 소송을 못 해. 집주인이. 집주인이. 그럼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내려가겠죠. 월세가 내려가니까 그만큼 연동해서 그 자산의 가격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서 월세는 집주인이 받는 금액, 금액이 그렇죠. 떨어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값도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권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그렇죠. 자산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권리가 있어야지 그게 잠을 자든지 말든지 한국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다. 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주주의 떡고물을 뭐 기대해야 된다거나 뭐 주주를 달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마치 시혜를 받는 은혜를 받는 입장인 것처럼 되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리라는 주주 하나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덟 가지 주주 권리를 도입해야 된다. 그중에 수집증, 이사의 수탁자 의무, 증권 집단 소송, 증거 개시 제도 이런 포괄적 주주 권리 보호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주장이다. 주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자세하게 네, 하실 자세하게 거다. 자세하게 좀 디테일을 예.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디테일을 사실 알겠습니다. 좀 예.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투자 이론도 좀 들어가고 법률적으로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누군가는 알겠어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한 번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들어보죠. 네. 예. 맨 먼저 주식회사 역사가 자본주의 역사고 주식회사가 발달한 나라가 자본주의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했고 세계 패권을 차지했다. 네. 이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회사라는 게 맨 먼저 만들어진 게 1600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 근데 의미 있는 주식회사는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기업 공개를 역사상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한 주식회사가 1602년이고 네덜란드가 이렇게 조달한 자본으로 1600년대는 네덜란드의 시대죠. 해상 무역에서 네덜란드가 패권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됐고 그 경제력을 갖고 해상 패권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명예혁명과 권리상전인데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이 그때 공작이었죠. 그 공작이 1688년에 영국 윌리엄 3세로 즉위해 명예혁명을 해서 영국을 침공해서 예. 이렇게 배를 타고 영국에 침공해서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윌리엄 3세로 즉위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권리장전을 채택을 합니다. 이 권리장전 최초의 거버넌스고 이 내용이 입법과 과세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최초의 거버넌스 규약을 만들어요. 이 원동력 권리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이루어낸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 1602년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최초의 기업 공개다. 그게 명예혁명하고 무슨 이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 그리고 예. 동인도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경제력으로 예. 이 함대를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당시에 스페인 예. 함대보다 더 많은 배를 건조하고 또 수입하고 구매하고 예.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선단을 만든 거죠.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식회사니까. 그 원동력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의 예. 자본 조달력과 경제력. 이것이 바로 근대로 도약했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의 바탕이었다라는 역사적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거버넌스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결국은 경제가 발전한 장기적으로 발전한다.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건 이해가 됐고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어떤 권리장전이나 그렇죠. 명예혁명처럼 그렇죠. 민주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바로 그겁니다. 중산층이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회사의 거버넌스는 의원 내각제와 비슷하다. 거버넌스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권력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주가 국민이고 이사회가 의회고 CEO가 총리 또는 수상인. 이런 정도 구조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 권력 구조와 주식회사의 권력 구조 내지 거버넌스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적 권력 구조라 함은 이사회가 독립성, 의회가 바로 써야 한다. 이것이 핵심 중 핵심입니다. 독재라고 할 때 보통 독재가 그 정치체제에서 억압을 할 때는 보통 의회가 무력화되는 때거든요. 네. 의회가 바로 서면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거고 의회가 무력화되면 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주주한 독재, 의회가 무력, 이사회가 무력화되는, 이사, 의회가 무력화되고 이사회가 무력화되는 것이 이제 지배주주한 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독재형 거버넌스다. 그래서 사실은 지배구조란 말을 쓰면 안 되고 권력구조란 말을 써야 돼요. 거버넌스란 말을 써야 되고 지배주주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대주주란 말을 써야 한다. 지배주주라는 말이 상법이 지배주주를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 상법이 네. 일본이 처음 만든 용어고 지배주주라는 말 속에 이미 지배한다는 의미가 지배한다는 독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대주주가 네. 소위 이제 오너라고 부르는 대주주가 그 기업의 거버넌스를 독재로 지배한다라는 관념을 받아들이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예. 것이 법에 이미 녹아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거버넌스란 말을 쓰든지 대주주라고 하자. 그냥 대주주라고 해야 된다. 또는 주요주주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지배주주라고 하면 안 된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렇게 표현하는 이면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지배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의무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산 1조 원 이상의 어딘가에는 주변에 어디 어디랑 그 거래하는지 다 밝히라든가 뭐 다양한 그렇죠. 그런 걸 부과하려니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너는 지배하지 않냐. 그렇죠. 지배하니까 소수 주주와는 다른 의무를 져야 한다는 바로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네, 정확한 지적이니까요. 네. 지배 주주라고 관념을 하고 이 사람은 총수로 총수로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공정거래위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경영권을 보장해줘 마치 국가가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예. 상속할 때 그걸 가져가요. 국가가. 그래서 65%의 상속세율이 상속세율 더 높죠. 프리미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그래서 지배주주란 말 쓰고 총수로 지정하고 또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 경영권 누리는 그 경영권에 대해서 국가 일부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나쁘다는 생각이시군요. 대표님은. 그게 모두 개발 독재 시대 때 만들어진 거버넌스라는 거예요. 선진국의 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거버넌스가 있을 수가 없죠. 국가가 기업의 경영진 누가 될지를 왜 국가가 결정합니까? 주주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주주가 보고 그 비즈니스 모델, 산업 뭐 이런 생태계를 보고 누가 거기서 가장 뛰어난 리더인지를 주주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국가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감을 몰아주든 말든 그것도 주주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주주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그걸 다 관리했고 총수가 국가가 파견한 전문 경영인이었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고 국가였어요. 지금 개발 독재 시대는 그렇게 해와서 한강 기적을 이루었고 그래서 한국이 한강의 마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시스템이 올바른 것이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깔려 있죠. 지금도 있죠. 사실은 여러 효율적인 측면 중에서 네. 반도체 회사들이 저게 오너가 없는 회사였으면 누가 나서서 미래를 리스크를 걸고 저 돈을 퍼부었겠냐.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행운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DRAM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거 다 버려도 좋은가? 그러니까 그쪽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물론 이 저울 줄이긴 합니다만 꼭 나쁘기만 한 거냐라고 하는 반론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그래서 예. 우리가 한강 기적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이런 재벌 체제 내지 기업 집단
이 매우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걸 잘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서 이걸 더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이제 만들어야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다 해체하자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효율적인 측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사실은 이건희 회장님이 불세출의 천재였던 거지. 오너였기 때문에 반도체에 그런 공격적인 투자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만 그렇게 했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그룹이 30대 그룹이잖아요. 그런 독보적으로 글로벌리 성공을 한 공격적인 투자를 삼성전자만 했어요. LG전자는요 안 했어요. LG전자는 오히려 반도체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3G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2G에 투자하고 3G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LG그룹이 삼성그룹에 완전히 뒤처지게 됐잖아요. LG그룹은 오너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건 오너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가 얼마나 통찰력 있느냐, 그 산업의 미래를 얼마나 더 꿰뚫어 보느냐 이런 문제지.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가능하지. 오너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오너가 없으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실패하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어떠한 산업에 투자하려면 장기간의 적자를 견뎌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주주들은 그러면 나는 이 적자가 싫을 거고 왜냐하면 그 적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배당도 안 나올 거고 주가도 내려갈 텐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난 기다렸다가 업을 할 거다라면 하면 난 10년, 20년을 이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 많은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그게 아닐 수 있어서 주주들에게 항상 선택하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에는 가능하면 나는 안 하고 싶다는 쪽으로 다수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투자라도 큰 투자일수록 다 부결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 존경하는 워런 버핏 회장님도 가장 좋은 거버넌스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버넌스인데 그러나 위험할 수 있다. 이 사회가 우려가 되면서 독재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대주주가 지분율이 낮은 나라도 기업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혜진 네이버 이혜진 대주주 같은 경우는 3.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분이 오너인가 전문 경영인인가 이런 문제. 또 TSMC 같은 경우도 창업주인 그 회장 이름 회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지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2%인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CEO를 승계를 하면서 아주 뛰어난 전문 경영인을 잘 승계를 한 거죠. 이 TSMC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승계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면 가장 좋고 만약에 대주주가 CEO가 되는 게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냥 통찰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주주가 오너십을 가지고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통찰을 가지면은 이건 당연히 좋은 거고 이게 최고이고 모를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CEO가 두 명 있어요. 이분은 대주주야. 한 1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고 이분은 대주주는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야. 그냥 삼성전자의 미래를 맡기는 CEO로 최고의 그 지위를 가진 CEO를 선임할 때 주주가 모르겠어. 둘 다 봐서 정말로 모르겠어. 이 사람은 경력이 뛰어나고 성장 전략을 얘기하는 게 이제 현실적이 좋고 이해 기술을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이분은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반도체 산업에서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바닥에서 엔지니어로 크고 뭐 대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렇게 검증을 받고 30년 동안 검증을 받아서 그 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하고 그 프로젝트가 30년 동안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자신이
책임지고 했던 그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경영 능력을 검증을 받고 거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네. 이분은 이 오너라고 대주주는 그런 경영 능력 검증은 받지 않았지만 오너십이 있을 거니까 이분 있고 이분은 지분은 없는데 경영 능력을 검증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예.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전문 경영을 선택하죠. 그것이 맞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한다면 네. 어떻게 더 나쁜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고 통찰력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버넌스상으로 그 사람이 기업의 미래와 주주 가치에 열정을 해서 혼신을 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성과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 오너십을 가지도록. 그도 역시 지분은 없으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보상을 통해서 오너십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거버넌스예요. 그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예요. 반드시 지분을 이미 갖고 있어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하더라도 그 성과 구조와 네. 책임 구조가 어떤 때 책임을 지고 어떤 때 성과를 가지는지 그 거버넌스가 그게 이제 거버넌스거든요. 예. 그것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의 같은 방향이도록 만들 수 있다면은 오너십을 가지는 거나 똑같죠.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결국은 주식 투자는 투자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주식이 주주 권리를 화치한 증권인데 주주 권리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 청구권, 전해지산 분배 청구권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주주의 권리 핵심들이고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주주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의결권이 없으면 보통주가 아니고 보통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주 권리는 보통주를 말하는 거죠. 예. 의결권이 없으면 그걸 우선주라고 하지 보통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주 권리를 취득하는 게 즉 주식을 사면은 이 주주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예. 회사와 주주 간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관념이 깔려 있다. 그것이 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냐? 주주는 자본을 신탁하고 맡기고 위험을 부담하고 예. 회사는 그 맡은 자본을 운용하고 경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보상하는 주주 환원하는 이런 쌍방적 관계 이것이 주식 투자의 투자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거는 뭐냐? 주식 투자 나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계약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그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 계약을 다 무조건 체결하고요. 예, 예.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성과 지표 몇 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야 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어떤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 투자자가 이사를 몇 명을 선임한다든지 또 잘 했을 경우에는 그 CEO에게 어떤 성과를 스톡옵션을 어떻게 준다든지 그리고 엑시 플랜 뭐 상장을 했을 때 어떻게 엑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계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게 다 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비상장에서는 다 투자 계약을 서명 마련하는데 상장 주식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자본을 신탁하는 남에게 자산이나 자본 이런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넘길 때 위탁할 때는 그 수탁자는 fiduciary duty라고 하는 수탁자 의무 또는 신인 의무라는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이제 뭐 변호사, 의사, 뭐 자산운용사 또는 회사 이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높은 수준의 고도의 위험 관리 의무를 예. fiduciary duty 수탁자 의무라고 하는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이사는 예. 수탁자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글로벌리 다 인정되고 있는 컨센서스예요. 한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리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예.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수탁제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신인 의무는 예.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한다 말이에요. 한국에도 상법에 회사를 위하여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에도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규정을 둔 나라들이 있지만 예.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 영국이 있고 미국의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있고 예. 거의 없어요. 없는 나라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신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자본시장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다. 이 이슈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회사를 위해서 이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나 주주가 주인인 게 회사고 회사의 주인이 주주인데 주주를 위해서 이사가 일해야 된다는 말이나 그냥 같은 말 아닌가? 즉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조차도 너무 당연한데 이사가 그게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 있다는 거죠.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바로 그게 지금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래야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고 주주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 건 나쁩니다. 뭐 이제 이런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바로 그거요. 그 예를 좀 들어주시죠. 바로 지금 그 부분이 오늘의 주제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얘기는 좀 복잡하고 길다고 하시니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시죠. 네.